마가복음 9장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47절. 만일 너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낙원이나 음부에 대해서,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천사들과 귀신들에 대해서 잘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만 읽어서는 위의 내용들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9절의 경우 기도만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특정 귀신을 쫓아 주신다는 뜻으로 봅니다. 반면에 어떤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즉시로 나가는 귀신이 많음도 알수 있습니다. 귀신들도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의 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격을 인격이라고 한다면 귀신의 격을 귀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신의 격을 우리는 신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을 신격화해서도 아니되며 귀신을 신격화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신은 오직 한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신격화되어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적을 일으키자 바나바를 스스라 하고 바울을 허메라 부르며 신격화하는 장면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우리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행태를 하지 말라고 강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의 모습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로 소금침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한 언변이 아니고 실제로 지옥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을 거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인 것입니다.